오늘은 양쪽 코줄임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. 책에서 도안을 보면 옷을 뜰때 이런 란이 보일 거예요. 도안을 보는 순서는 아래부터 위로 보는 거예요. 세코 막음. 먼저 세코를 막을 건데요. 양쪽에서 막아볼게요. 양쪽에서 코를 막는 방법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코 막는 방법,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겉뜨기 하나 떠주시고요. 겉뜨기 하나 더 떠줍니다. 천천히 해볼게요.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거꾸로 넣어서 들어서 이렇게 덮어 씌워주세요. 하나. 겉뜨기 하나 더 떠서 코를 들고 들어서 이렇게 덮어 씌워주고요. 둘. 반복합니다. 이대로 들어서 셋 하면 세 코가 막혔어요. 세코 막음이었죠? 네 코가 남을 때까지 끝에 부분에서 줄일 때는 시작할 땐 이렇게 줄였지만 끝에서 줄일 때는 네 코를 남겨놓고 일단 다 겉뜨기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끝에 네 코가 남았을 때세 코를 막을 수 있어요. 일단 3코 막음이었으니까 4코가 남았을 때 하나, 두 개를 오른쪽 바늘에 그냥 건너가 주세요. 그냥 건너간 상태에서 여기서는 반대예요. 맨 끝에 있는 거 하나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덮어 씌워 주세요. 하나. 그다음에 그 다음 코 오른쪽 바늘에 옮겨 놨던 거를 다시 왼쪽 바늘에 하나 옮겨 주시고 방금 전에 했던 거를 똑같이 반복합니다. 맨 끝에 있는 실을 들어서 이렇게 덮어 씌워 주세요. 둘. 그다음에 또한번 더. 세 코니까 덮어 씌우는 거를 세번 해주면 세 코예요. 근데 한 코가 왼쪽 바늘이 아직 남아 있죠? 이것도 마저 떠주세요. 이렇게 줄이는 방법은 이거는 메리야스 뜨기지만 어떤 뜨기 방식을 하건 간에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볼까요? 세코 막은 다음에는 212이에요. 단, 코, 횟수예요. 두 단마다 한 코씩 두 번을 줄여라 라는 뜻인데요. 뜨기 한단 떠주세요. 안 뜨기 한단 떠주고요. 자, 이렇게 안 뜨기 한 단을 다 떠주고요. 뒤집어서. 한 단을 일단 떴으니까 이제 두 단째 뜰 차례죠? 두 단. 두 단째 지금 줄일 거예요. 한 코를 두번 해야 돼요. 그러면 일단 한 코를 막아볼게요. 아까 맨 처음에 알려드린 대로 시작하는 데는 시작할 때는 이렇게 겉뜨기 두 개를 떠서 한개 막아줬었죠? 한 코를 막았으니까 두번 해야 되잖아요. 두 번이지만 두 단마다 한 번씩 이니까 쭉 한번 일단 또 떠줄게요. 한코 막음이었으니까 두 코가 남았을 때맨 끝에 거를 들어서 덮어 씌워 준 후에 나머지 하나를 떠주세요. 이렇게 하면 두 단마다 한 코씩 두번 중에서 한 번을 했어요. 그러면 한번더 막으면 두 번이 되겠죠? 자, 그러면 이제 또한단또 떠주세요. 한단또 떠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단을 다 떴어요. 이제 두 단째 뜰 차례죠? 두 단, 한 코, 두 번이죠? 이제 아까 한코 줄였으니까 지금 한코 하면 저기가 끝이 나겠죠? 첫 번째 코 줄이는 법 아까랑 똑같이 시작하는 것 겉뜨기 두개 해서 덮어 씌워 주시고요. 맨 끝에 두코 남을 때까지 계속 겉뜨기 해줍니다. 끝에 두코 남았을 때 뒤집어서 덮어 씌워서 겉뜨기 하나 떠서 완성됐습니다.
이렇게 하면 맨 처음에 세 코를 막고 한코 막고 한코 막고 두 단마다 한 코씩 두 번을 막았죠? 자, 그 다음 거 볼까요? 4, 3, 1이에요. 네 단마다 세 코를 한번 줄이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네 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네 단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총세 번을 가야 되겠죠? 줄인 상태에서 그 직후에 세 번을 그냥 가주세요. 아까랑 마찬가지예요. 겉뜨기 두개 떠서 한번 덮어씌우면서 한 코, 두 코, 세 코. 세코 막으니까 네코 남을 때까지 떠주고요. 네코 남았을 때 이렇게 이동을 해서 맨 끝에서 하나 덮어 씌워주고, 그 다음에 다시 옮겨와서 이렇게 덮어 씌워주고,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덮어 씌워주고, 나머지 한 코는 뜨개질을 떠주시면 되죠. 이렇게 하면 세 코가 막혔어요. 그 다음부터 평단이죠. 예를 들면 평단 5cm라고 나와 있으면 평단, 늘리거나 줄이는 거 없이 저는 지금 네 코가 남았죠. 네 코를 그냥 쭉 뜨는 거를 평단이라 그래요. 이대로 쭉 한번 뜨면 이게 평단입니다. 이렇게 해서 양쪽을 동시에 코를 줄일 때는 이런 방법으로 줄여주시면 되고요. 옷 만드실 때 도화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